안녕하세요. 공방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임시 오픈을 시작했어요. 다니던 회사 마무리를 해야 해서 네 가게 중 저는 시간이 좀더 걸렸지만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예쁘게 단장한 동성한의원의 한지붕 네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문화상점 동성한의원에는 나비날다 책방, 슬로슬로, 실꽃, 지유오븐 이렇게 네 가족이 있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구에 들어서면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1층에는 나비날다 서점과 제로웨이스트 샵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든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문화 상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예쁜 서점 나비날다 책방입니다. 나비날다 책방에는 반달이라는 고양이 사장님이 늘 책방을 지키고 있어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곳곳에 아기자기한 고양이 소품이 많이 보이고, 고양이에 관한 책도 많으니,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슬로슬로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소개하는 상점입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대체품을 판매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활용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시고 계세요. 이곳은 공유 책장과 손님들이 쉬어 가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유 책장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2층에는 뜨개 공방과 지유 오븐 공방이 사용하고 있어요. 귀여운 간판도 뜨개로 직접 만드셨네요. 책방 주인님께서 뜨개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이사 온후 아직 적응 중인 반달 사장님은 탁 트인 책방보다 아늑한 공간인 실컷에서 쉬고 있어요. 뜨개 작품과 빈티지 소품을 판매하고 계시고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 공간이랍니다. 너무 예쁜 뜨개 작품과 빈티지 소품 그리고 인형들이 곳곳에 정말 많아요. 맞은편에는 제 공방이 자리하고 있어요. 판매와 수업을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건물의 용도 변경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은 수업만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디자인하여 만든 지우 오븐 간판입니다. 이날은 오븐이 들어온 날이라 오븐 테스트로 마들렌을 구워봤어요.
마지막 한 줄은 망한 것 같은데 맛은 있어요. 베이킹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올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어요. 앞으로 맛있는 레시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자주 찾아주세요. 그리고 동인천 배다리에 위치해 있는 문화상점 동성한의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요즘 무더위에 많이 지치실 텐데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